들어 돈 버는 쇼핑에 도전했던 주부들. 광립하시고 가세요. 네. 우와, 6,080점. 금액 적립 에코머니 3,430원. 좋네요, 개인카드. 좋아요. 이번엔 돈 버는 나들이에 도전한다. 그린카드로 무료 입장 가능해요? DC가 되는 거죠? 네, 그린카드 됩니다. 그린카드만 있다면 공짜 또는 할인. 식물원 관람부터 3D 영화 관람, 휴양림, 박물관까지. 그 안에서 시큼한 바람이 나오는 거야, 땅속 안에서. 돈 버는 그린카드로 추억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그린카드로 장을 보고 현금 6,000원이 넘는 포인트를 쌓은 조혜경 주부 분주한 모습이다. 오늘 그린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는 성주산 휴양림 갈 거예요. 가자 가자. 이번엔 그린카드로 돈 버는 나들이에 도전해본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권장하는 카드로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경 주부 가족이 향하는 곳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네, 이거 그린카드인데 이거 이용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죠. 입구에 있는 이 에코머니 마크, 이게 있는 곳이면 예, 제시하면 바로 그냥 무료 입장이 가능하네요. 원래는 얼마였는지? 원래는 2,000원 정도의 요금이 소요되는데 이걸로 하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짜로 즐기는 자연휴양림 첫 번째 코스 물놀이부터 즐겨보는데 이걸로 싹 날려버린 계곡물 수영장, 물놀이 삼매경의 한창인 모습. 그런데 아빠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어디 가셨어요 진짜? 아, 여기 계셨네. 혼자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 하고 집사람 쉴 수 있게 해먹 걸어주고. 야. 제대로 됐는지 시험해보는데 그냥 돗자리 깐 거랑 뭐가 달라요? 무료로 했는데 땅에 닿는데 아빠의 체면을 걸고 다시 도전. 이번엔 성공입니다. 물 입장하고요. 그리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뛰놀 수 있어서 자주 와요. 성호야 신나지? 대표 신나요. 이번엔 휴양림을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 휴양림 인근에 있는 석탄 박물관. 생물들이 화석으로 나타나. 아이들 교육도 되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배움터인 석탄 박물관. 성풍기. 성풍기 아니야. 구멍 뚫어져 있는 터널이고 그 안에서 시큼한 바람이 나오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린카드로 알뜰하고 현명하게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조혜경 주부의 가족. 한편 지난주 돈 버는 쇼핑에 함께 도전했던 김경옥 주부는 그린카드로야 DC가 되는 거죠. 그게 식물원 박물관 무료예요. 이거 안 끊으셔도 돼요. 딸아이와 함께 식물원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응. 인사해봐. 안녕. 나도 반가워. 생태 박물관의 친구들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사슴벌레. 사슴벌레. 얘도 움직여. 아우 예쁘다. 이거 봐봐. 생태 박물관의 친구를 모두 만나본 다음 이번에는 곤충 부채 만들기에 열심인데요. 이런 거 대박. 좋아하네요. 귀여운 곤충 친구들을 떠올리며 색칠하는 모습이 살아있네. 엄마랑 같이 먹는 거 완성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번엔 식물원 관람에 나서 보는데 손 대면 톡 하고 움츠러드는 미모사가 마냥 신기하고 재밌는 딸 시온. 접는 게 재밌었어요. 이게 엄마와 함께 와서 보고 듣는 매 순간이 신기하고 즐거운데 오늘 나들이 아직 더 볼 게 남았답니다. 3D 영화 보러.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을 배운 즐겁고 유익한 나들이가 됐네요. 아이한테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요. 몇 인증 몰랐을까 싶어요. 돈 버는 카드
그린카드로 알뜰한 나들이를 한 가족은 원래 총 2,500원인데요 할인받아서 1,500원에 들어가요. 4,500원인데